네, 안녕하세요. 스윙 천재 김민준입니다. 네, 오늘은 이 어프로치를 가지고 연습을 하면서 소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모니터 이제 화면에 토탈 거리랑 이제 캐리 거리를 띄워놨는데요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토탈 거리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좀 캐리 거리로 최대한 계산을 해서 제가 이제 가는 골프장에 뭐 그린의 경도라든지 그린 스피드에 따라서 토탈 거리가 좀 나오겠죠. 그거를 생각하고 좀 하는 편이에요. 스핀량이 또 그린에 따라서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캐리 거리만 좀 일정하게 떨어진다면 뭐 엣지에 떨어뜨린다거나 그린에 바로 떨어뜨린다거나 그런 게 분명하게 좀 선택이 되거든요. 웨지는 아무래도 좀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. 내가 그 거리를 칠수 있다는 자신감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인도어 연습장에서 떨어뜨리는 연습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만약에 실내 연습장에 이렇게 캐리 거리가 나온다고 하면은 캐리 거리를 연습해 주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. 제가 한번 해볼 텐데요. 20m는 좀 짧다 보니까 측정이 좀 어려울 수 있어서 난 30m부터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30m를 캐리 거리로 치는 거예요. 쭉 들어서. 네, 지금 30m를 생각하고 쳤습니다. 네, 그렇게 했을 때좀 2m가 컸잖아요. 뭐 1, 2m 오차가 어느 정도는 나올 수 있다는 거. 30에 딱딱 맞추면 좋겠지만. 근데 대부분 이렇게 하다 보면 30m라고 생각을 하고 쳤을 때 짧은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. 그게 어떤 경우가 같냐면 연습장에서 그냥 생각 없이 프로님이 알려준 대로만 치다 보면 거리가 뭐 30m, 40m 나가는데 우리가 또 목표가 생기잖아요. 뭐 깃대가 앞핀이라던가 뭐 30m에 핀이 있다거나 그러면은 내가 30m를 이 정도로 측정을 했지만 되게 소심해져요. 거리를 맞추려고. 그러면 안 돼요. 그러면 안 되고 최대한 이 정도 들어서 30m 간다고 했을 때 스피드를 죽이지 않은 상태에서 쳐주는 연습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. 그러니까 느려지면 안 된다는 거. 백스윙도 커지면 안 되고. 근데 백스윙 정한 대로 그대로 쳐주는 거예요. 그러면 이게 제 30m 거리이거든요. 그러면 얼추 29m 떨어지잖아요. 근데 가장 큰 실수가 어디서 나오냐면 30m를 정했는데 혹은 정했지만 더안갈것 같아서 더 든다거나 딱 정했지만 소심해지는 경우. 공이 잘안 맞을 것 같을 때. 그러면 안 돼요. 연습할 땐 그러니까 잘안 맞을 것 같아도 들었으면은 그냥 자신 있게 뭐 탑볼이 나와도 되고 생크가 나와도 돼요. 상관없어요. 속도를 줄이지 말고 지나가주는 30m 지나가주는 만약에 40m로 치면 한이 정도 30m가 이거고 40m가 이거예요. 그 지나가는 속도는 거의 100% 50m 거의 100% 60m 거의 100% 지나가는 스피드는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. 그게 느려지기 시작하면 계속 비비게 되고 철푸덕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손을 쓰게 된다는 거죠. 그것만 좀 지켜주셔도 상당히 일관성 있는 어프로치를 할수 있다는 거. 이번에는 40m 한번 쳐보겠습니다. 감이 지금은 많이 죽었지만 그래도 늘 하던 게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맞출 것 같아요. 40m. 쭉.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맞는 느낌은 괜찮았거든요. 44m. 오늘 좀센것 같네요. 제가 오늘 뼈다귀 해장국을 먹어서 그런지 좀 힘이 들어가는 편이에요. 그래도 4m. 4m가 크면은 4m 좀 멀리서 퍼터를 하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. 그럼 4m 정도면은 버디 찬스잖아요. 나쁘지 않다고 볼수 있죠. 다시. 뭐 이렇게 좀 컸다고 해서 이 스피드를 죽이는 게 아니에요. 백스윙 크기를 좀 줄이고 지나가주는 거. 지금 조금 줄여서 했거든요. 스피드는 그대로 살리고. 그쵸. 39.3. 이런 뭐 기브 버디가 나올 수 있다는 거. 그러니까 이게 프로 선수들을 보면은 상당히 어프로치가 정확하단 말이에요. 자로 잰 듯한 느낌의 오케이 존 안에 들어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죠. 그러니까 백스윙 크기가 정확하게 정해지고 그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지나가는 게 확실하다는 거죠. 근데 실수하시는 원인 중 하나가
지나가는 게 확실하지 않아. 맞는 게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소극적이죠. 그게 아니라 과감하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. 어프로치는 사실 진짜 과감한 게 중요해요. 내가 얼만큼 잘 맞출 수 있고 자신감을 가지고 40m를 들어서 지나갈 수가 있는지.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좋아지기 시작하면 스핀 양도 올라갈 것이고, 그러면 점점점 잘 쓰게 되면은 더 과감하게 치게 되는 것이고, 그러니까 굴러가기 시작하면 떨어뜨리는 곳은 잘 떨어졌지만 이제 바운스가 크고 만약에 런이 많다고 하면 사람은 되게 더 소극적으로 돼요. 그러면은 그린 앞에를 맞춰서 범프 앤 런을 한다든지 그러면 상당히 리스크가 크다는 거. 그래서 백스윙을 간단하게 정하고 지나가주는 연습은 꾸준하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연습량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.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60m 치는 거 보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. 사실 얘기할 게 상당히 많지만 오늘은 짧게 60m 치고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60m 쭉. 과연 그쵸, 61m 나쁘지 않죠? 그리고 스핀 양도 은근히 많은 것 같아요. 바로 거의 섰죠. 네,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. 더 유용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